2017년 6월 29일입니다. 벌써 무더위가 시작이 돼서 이제 이번 주면은 삼복더위가 이제 올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자, 오늘도 어제 제가 시황 분석 드린 것대로 상 따들어가면 패가 망신한다, 조심해라,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주식은 여러분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자, 주식은요,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앞서 제가 매일 누차 설명을 시켜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단기 급등한 종목을 몇 푼 먹으려고 이렇게 쫓아붙으면 한두 번은 먹을지 몰라도요, 패가 망신한다. 전업 투자를 꼭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됩니다. 자, 참고적으로 저희 카페 오시는 길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하시면 저희 카페의 메인 공지창에 이 500탄 모음집이 있습니다. 자, 이 꿈의 수익률 여러분들 꼭 보시고요. 자, 오늘 제가 10억 벌기에 대한 도전 해서 누적 수익률 이렇게 새로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자, 주식은 두 가지죠. 자, 전업 투자가 있고 그 다음에 중장기 홀딩을 하면 된다. 자, 직장인들은 전업 투자처럼 해서 돈을 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확실하게 하셔야죠. 아예 전업 투자를 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매일 초단타를 치는 전업 투자를 할 것인가, 아니면 나는 직장 생활을 하니까 단기 수익에 연연하지 않고 1년, 2년 동안 돈이 되는 종목을 바닥에서 적금 들듯이 싹쓸이를 하면서 주워 담을 것인가,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확실하게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이, 전문 지식도 없는 사람이 올바른 카페 사기꾼 같은 그런 카페에 들어가서 눈탱이를 당하면서 내 전 재산을 다 깡통을 찰 것인가, 이건 아니다. 급등주 올라타면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면서 단기에 대응이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결국은 사기꾼들한테 전 재산 다 뺏기는 겁니다. 그렇게 투자하시면 안 돼요. 직장인들은 그럼 큰 돈을 벌 수 있는 비결이 뭔가? 그냥 나한테 대박을 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을 발굴을 하실 실력이 없으면 전문가인 저를 찾아오시면 되는데, 전문가들이 네이버에서 아니면 다음에서 전문가 행세하는 그런 사기꾼들이 99%가 넘는다. 사기꾼들 만나시면 안 됩니다. 자, 이것은, 이 수익률은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고 그런 수익률입니다. 자, 아래 수익률은 바닥줄을 선점하면 나오는 수익률입니다. 자, 이런 바닥줄은 절대 손절을 칠 이유가 없고 백전백승하는 주식 투자법입니다. 직장인은 대박 바닥줄을 미리 선점하고 저처럼 세월에 투자를 하시면 아래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지금 바닥줄을 매수를 해놓고 중장기 홀딩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이 한편에 약 55개 종목인데 5페이지 정도 되니까 50개 종목이라고 치십시다. 자, 이 한 페이지가, 여기가 한 페이지가 끝이죠. 한 페이지가 50개니까 이게 약 5페이지가 됩니다. 약 250종목이 되는데,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사놓고서 그냥 잊어버리고 살면 됩니다. 자, 신규 진입하는 종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 몇 달 전서부터 매수해놓고 홀딩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125% 이거 홀딩하고 있는 거죠. 이미 뭐 반년 전에 이렇게 매수해놓고 홀딩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자, 요거 지금 마이너스 0.몇% 요런 거는 지금 이제 뭐 10% 9% 7% 8% 요런 거는 이제 최근에 뭐 한 20일 전, 10일 전
아니면 오늘 이렇게 파란 색깔은 지금 오늘 이제 분할 매수 들어간 겁니다. 분할 매수 들어가서 이제 바닥을 잡고 있는 이런 종목입니다.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다가 보면 어느 종목은 급등주가 나옵니다. 그래서 80%도 나오고 67%도 나오고.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셔서 바닥에서 매수해 놓고 홀딩을 하시면 이런 꿈의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손실이 나고 있는 건 지금 신규 진입 들어간 거다. 요 13%는 뭐 한 일주일 이상 일주일 전쯤 아마 분할 매수 들어갔을 겁니다. 조정이 올 때마다 분할 매수 들어가는 겁니다. 자, 전문가인 저라고 매수해 놓고 주가가 올라가지 않으면 손절을 친다? 저는 절대 제 종목은 손절을 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기다리다가 보면 이렇게 손실이 좀 많은 종목도 있어요. 자, 요런 종목은 어쩔 수 없습니다. 다시 기다렸다가 추격 매수, 조정이 끝날 무렵에 추격 매수 들어갈 겁니다. 기다리다가 보면 이렇게 100%짜리도 터지고요. 자, 이게 다 저희 카페의 바닥주 수익률이고 지금 현재의 저희 카페 회원님들 수익률입니다. 주식은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도 뭐 이렇게 분할 매수 들어갔는데 마이너스 1.4% 2% 이제 분할 매수 들어가서 조정이 끝나고 이제 올라오면 이렇게 161%짜리도 터지고 50% 70% 몇 달 지나면 이런 꿈의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직장인들은 이렇게 투자하시는 겁니다. 직장인들은 절대 제가 추천드린 종목은 뭐 대표가 횡령을 했다거나 아니면 뭐 이런 최고의 악재가 터지지 않는 이상 저는 절대 손절치지 않습니다. 왜? 지금도 대박이다. 지금도 300%든 500%든 대박이 날 종목이다라고 제가 예측을 해서 매수를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손실이 온다? 매수해놓고 손실이 오고 조정이 온다? 그러면 저는 웃습니다. 야, 초대박이다. 저건 초대박 종목이다. 그런 확신을 갖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자, 저희 카페에 오시면 이런 꿈의 수익률, 이런 꿈의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누차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 드리죠. 자,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중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 중장기 투자를 하면 지금 이런 종목이 제가 1년 전, 2년 전, 3년 전에 추천을 했었던 이런 종목이 1년 지나 2년 지나 3년이 지나서 4000%도 터지고 1200%도 터지고 330%도 터지고 자, 1300%, 그다음에 230%, 100%, 300% 이렇게 다양합니다. 이 500탄 주식 시리즈. 자, 600%도 있고요. 자, 500%도 있고 1150%도 있고 이렇습니다. 자, 이런 종목을 자, 이게 1년 전, 2년 전, 3년 전에 추천한 종목이거든요. 자, 이런 종목을 이제 이렇게 1000% 이상 500%, 400%씩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 지금 이겁니다. 지금 이건데 여러분들 굳이 55% 이 종목이 500% 올라간다라고 해도 저는 절대 여러분들한테 이 구간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 아, 미쳤습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0.87%,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3% 이런 종목을 추천드려야죠. 그렇잖아요. 지금도 이 종목이 대박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종목을 제가 추천을 드렸는데 저도 매수했는데 주가가 빠진다? 이건 초대박입니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뭐, 요런 것들을 제가 추천을 드리거든요. 저보다 더 싸게 사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종목을 매일 분할 매수를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바닥에서 매수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종목을 바닥에서 매수해놓고 바닥을 찍고 턴 어라운드 한다? 그리고 1년, 2년 지나 빠르면 1년, 늦으면 2, 3년 지나가면 이렇게 4000%도 터지고 1000%도 터지고 500%, 1300% 이렇게 터집니다. 이 안에서 분명히 터질 겁니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셔서 저를 믿고 여러분들이 강력 홀딩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재산이 지금은 1000만 원이지만 1년, 2년 지나면 그 자산이
5천만 원이 되고 1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셔서 저랑 같이 바닥에서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잊어버리고 사시면 됩니다. 장롱 속에다가 처박아 놓으시면 됩니다. 자, 직장인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천만 원이 있다면 이런 종목을 단 한 개든 두 개든 세 개든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 놓으셔서 이제 희망을 꿈꾸셔야 됩니다. 아, 내가 가입한, 내가 알고 있는 저 붉은 태양님, 저 붉은 태양님이 주식을 내가 매수를 해 놓고 기다리다가 보면 틀림없이 내 재산이 1년 지나 2년이 지나면 500%도 될 수 있고 지금 천만 원이 5천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억이 될 수 있다. 이런 희망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립니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매수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지금은 내가 천만 원밖에 없고 지금은 내가 500만 원밖에 없지만 다음 달에 내가 월급을 타서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월급이 200만 원이다. 그러면은 먹고 살 금액 몇십만 원 빼놓고 무조건 제가 추천하는 종목을 바닥에서 그냥 주워 담으십시오. 주워 담으시고 또 다다음 달에도 월급 타면 또 주워 담으시고. 자, 직장이 없는 분은 알바를 해서라도 하루에 편의점을 가든 대리운전을 하든 여러분들이 하루에 2만 원을 벌든 3만 원을 벌든 무조건 제가 추천하는 종목을 매달 매일 알바를 해서라도 한 종목 두 종목 이렇게 매일 주워 담으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거 절대 사기꾼 만나면 안 됩니다. 사기꾼 만나면 여러분들 패가 망신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의 귀인이 되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믿고 여러분들 미래를 저한테 맡기실 분들인데 제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여러분들 한 번쯤은 검증을 해 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제가 이전에 살았던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방송을 잘 먹고 잘 사는 거 싫은 사람이 있나요? 나 혼자 잘 살자는 생각이면 시작도 못했습니다. 수익의 50%를 사회에 환원합니다. 아, 제정신 아니라는 소리 한두 번 듣나요? 그런데 돕고 살면서 행복해졌거든요.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집 관성 전원주택. 사는 의미가 뭘까요? 자, 잠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 사기꾼들한테 만나면 여러분들 전 재산 다 말아먹습니다. 그러니까 꼭 명심하시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또 별도로 또 보여드릴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을 제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잠시 제가 교통방송에 나왔던 내용 그냥 잠시 요것만 한 1-2분만 틀고 이거 길어요. 그래서 1-2분만 잠시 녹음하겠습니다. 자, 따뜻한 이웃들과의 만남 우리의 이웃. 오늘 관성 전원주택 차관성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아니, 우리 차 대표님께서는 아주 특별한 일, 너무너무 정말 훈훈한 일을 하신다면서요? 올해 초서부터요. 예. 신이동 옛날 해진뷔페를 인수했습니다. 예. 거기에서 1층에 관성뷔페하고 라이브 카페를 운영하면서 예. 매주 3회 월수금 예. 하루에 100에서 120명씩 무료 음식을 하고 있습니다. 오, 그러면 그 대상층이 주로 우리 어려운 어르신들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런데 그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뭐 이 자, 요 정도만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십시오.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를 만나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참고적으로 자금이 없으신 분들이 있죠. 자금이 없으신 분들
이제 뭐, 막 직장 생활하거나, 직장을 갖지를 못해서 20대, 지금 중반이 되고 30대 초도 됐는데 내 미래가 어떻게, 미래에 대한 희망이 전혀 없다. 자, 그런 분들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 카페는요, 수익 카페입니다. 수익 카페예요. 이것은 수익 카페지만, 자, 돈이 없는 분들, 자금이 없으신 분들은 제가 도와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저희 카페 회비가 비싸서 가입하기 힘드신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 카페에서 나오는 수익금 갖고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국민이 주인이다. 국민기업 대표 쇼핑몰. 자, 여기에 여러분들이 회원가입을 하셔서, 뭐, 살아가는 이야기. 여기 보시면은 마이카페라고 있습니다. 마이카페 신청. 자, 여기에다가 마이카페 같은 것을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셔서, 자, 여러분들이 뭐 주식 투자를 하는 분이라면, 주식에 대한 수익률 같은 것도 올릴 수도 있고, 주식에 대한 공시, 뉴스 같은 거로 수익률을, 그런 자료를 여기다 올리셔도 되고요. 뭐, 살아가는 이야기, 여행 갔던 이야기, 아니면은 뭐, 먹방 이야기, 뭐, 다양한 거, 아니면은 뭐, 내가 중고 물품이 있다 그러면 중고 물품, 여기다가 이렇게 올리십시오. 자, 올리셔서, 저희 카페, 이 판다몰 카페는 제가 벌고 주식 카페에서 번 수익금 갖고 여러분들한테 환원 사업을 하는 그런 카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 카페에서 한 종목의 추천 비용이 200만 원인데 최하가 200만 원입니다. 자, 근데 자금이 없는 분들은 저를 찾아오셔도 희망이 없잖아요. 자, 그런 분들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카페에서 여러분들 카페에다가 글도 쓰시고 이 판다몰의 활성화에 도움을 주시는 분은 제가 열심히 활동을 하시면 제가 그 정성이 갸륵해서라도 제가 그분 성공의 길로 인도를 해드릴 수 있게끔 무료 추천주도 제가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환원사업으로 주식카페에서 번 수익금 갖고 환원사업으로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판다몰 카페를 이용을 하셔서 일정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이 카페 활성화에 도움을 주시는 분은 제가 도와드립니다. 무료로 도와드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 글 한 번 두 번 썼다고 제가 종목 추천을 드릴 수는 없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내 블로그 관리를 여기서 하셔도 되고 내가 살아가는 이야기를 이 마이카페에다가 여러분들이 글을 쓰셔서 꾸준하게 관리를 하시면 제가 그분 도와드립니다. 이 판다몰 카페 여러분들 잘 이용을 하시면 후일 큰돈 안 드리고 대박주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어떤 방법을 동원을 해서라도 제가 여러분들 성공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판다몰 카페는 저가의 비용으로 추천을 드릴 수도 있고 공을 많이 들이신 분은 제가 무료로도 성공할 수 있게 종목 추천해 드립니다. 판다몰 카페를 자금이 없는 분들은 꼭 이용하십시오. 제가 도와드립니다. 자, 저희 카페에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주식 10억 벌기에 대한 도전 이렇게 프로젝트해서 제가 오늘도 누적 수익률을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 드렸는데요. 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제가 추천한 종목이 이 왼쪽에 카테고리를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은요 이렇게 들어가서 보시면 누차 말씀드리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이거 주식시장이 변하지 않는 법칙 불문율을 제가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상장되어 있는 전체 1900개 종목에서 20년 전에도 그랬고 10년 전에도 그랬고 5년 전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바닥을 찍고 턴 어라운드 하는 종목은 매년 100개다. 그 100개를 여러분들이 돈이 많으면 다 주워서 담으시면 됩니다. 무조건 싹쓸이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회비가 비싸잖아요. 회비가 비싸니까 이제는 쉽게 다 죽기는 어렵지만 자금이 많은 분은요, 자금이 몇 억 된다? 그러면 저희 카페 오십시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종목 다 쓸어 담으세요. 자, 간단하게 쉽게 얘기합시다. 길바닥에 돈이 지천에 깔려 있는데 나는 5만원짜리만 죽고 만원짜리는 쳐다도 안 볼래 이럴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주식시장에 돈이 지천에 깔려 있다. 그 종목이 100개다. 그 100개가 다 돈이다. 주워 담으면 다 내 주머니에 쓸어만 담으면 그 종목이 앞으로 1년 지나 2년 지나 이렇게 1000% 오를 종목도 있고 300% 오를 종목도 있고 500% 오를 종목이 있다. 자,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나는 1000%짜리만 죽고 500%짜리는 안 죽겠다 이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전부 다 돈인데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월급을 받든 알바를 하든 여러분들이 주워 담으십시오. 그냥 매달 매일 알바를 해서라도 주워 담으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진다. 자, 이런 종목이 바로 세월이 지나서 1년 2년이 지나면 이런 꿈의 수익률이 나오는 겁니다. 저를 믿고 강력홀딩을 해서 이런 꿈의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이렇게 성공하실 분은 저를 찾아오시면 됩니다.